우와. 몇 달 전 형제의 오랜 지인에게 량현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소식입니다. 또 량현이 찍어 보니까 전화번호 바뀔 때마다 전화번호 바뀌었다면서 새로운 전화번호 톡으로 연락이 와요.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아 맞아요. 그 양현님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 거 맞아요. 새천년과 함께 가요계 새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한 두 소년. 외모에 끼까지 빼닮았던 쌍둥이 가수 기억하시나요? 1년여 짧은 활동 기간, 강렬한 추억만을 남겨주곤 홀연히 사라진 량현, 량하. 언 20년이 흐른 지금, 무대 위 개구쟁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특종생 나왔는데. 아, 네네. 지금 량현 량하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저 량현 량하에서 동생 량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어딘가 옆자리가 허전하죠? 양현이가 요즘 사실 좀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2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저도 이제 좀 홀로서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혼자 다니고 있어요 요즘. 아 2년 또 연락이 안 됐다고요? 네 뭐 우리 개인적인 사정이긴 한데 네 지금 저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모두한테 좀 약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벌써 2년째랍니다. 양현이 혹시 왔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앉아요. 양현이? 네. 혹시나 해서 형 봤나 싶어서 언제 봤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본 것도. 양현이 소식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일단은 뭐 별로 연락은 잘 안 된 지 뭐 한 2년 됐대. 나는 양현이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때. 하늘이 이어준 평생의 단짝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쌍둥이 가수 량현 량하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가수 데뷔 후 22년, 추억 속 꼬마 스타는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랍니다. 네. 아까 왔을 때 와 느낌이 나면 되거든요. 네. 아, 여기 몇, 여기 2인실이요? 2인실이요. 아, 여기가 더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네, 확실히. 4인까지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 재기발랄한 성격과 아이디어를 앞세워 마케팅 일을 시작한 량하. 왜냐면 진짜 어르신, 가족, 어린이들이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일단 제안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와봤거든요. 네. 와봤는데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들어왔을 때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기억이 남는 장소 그리고 중요한 이제 첫 인상인데. 어린 나이에도 좌중을 압도하던 카리스마가 엿보입니다. 사실 저 전구를 갖다가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예. 미팅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된 듯한데 량하의 표정에서 그늘이 느껴집니다.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댓글을 막아놨기 때문에 대신 댓글 소통은 하고 싶지 않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싶어서 전화해봤는데 일부 연락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핸드폰 일시 정지시킨 것 같아요. 형 량현이 최근에 봤어요? 오빠 저번에 한번 뭐 형 뭐 생일 축하회인가 작년인가 그때 한번 연락 그렇게 없었어 봐. 너 현이야 전화해라 형이 할 얘기 있으니까 그랬는데 연락 없고. 아니 량현이랑 친하게 놀던 애들 알만한 사람도 없죠 형? 없지. 아 아니 형 양현이랑 마지막 연락한 게 언제 됐지? 한 2년 전? 2년 전? 연락을 양현이가 좀 했으면 그래도 엄마한테 안부 연락이나 문자 정도 만약에 좀 그러면은 엄마 나 잘 지내 아니면 수술 잘 돼서 뭐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끊어야 했던 형의 속사정은 뭘까? 답답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열혈 마케터 량하에게 전국 방방곡곡 달려가지 못할 곳 어디 있겠습니까?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단숨에 달려왔는데요. 미팅을 앞두고 사뭇 비장한 모습입니다.
마케팅 기획을 하고 있는데 맡은 일 중에 대표님과 이제 제가 제품을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마음에 들면은 이제 계약이 이뤄지는 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간 준비해 온 것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최종 결정되는 날. 요즘은 뭐 어디 밖에 제품이 있어라도 온라인에서 싼가 오프라인에서 싼가 한 번 더 검색하잖아요. 그 앞에 서가지고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한 이유거든요. 이게 이 더 다시 한 번. 한때 대중에게 달달한 사랑만을 듬뿍 받던 소년이 사회의 쓴맛도 느껴가며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봐요. 네. 맨날 생각해보면은 뭐 앳된 모습만 기억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랬죠. 그래서 첫 미팅 이후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뭐 너무나 이제 사업적인 모습에서도 프로페셔널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정말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잊히기 마련이지만 기억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기 오니까는 어릴 때 생각이 너무 나요. 왜냐면은 지금 막 이렇게 방앗간 냄새, 사실 막 닭튀김 냄새, 옛날 통닭 냄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향에 깃든 기억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여기가. 옛 추억은 오히려 세월과 함께 무르익어 갑니다. 사실 지금 이 봉도 우리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해지시고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직접 다셨어요, 이거를. 이게 아직도 내 집 같아요. 이게 할아버지 집 같고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왔나 이럴 것 같아요. 아직도. 아, 진짜 뭉클해 여기 오면. 여기 그리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서 좀처럼 이해되지 않던 시간이 멈춘 듯하다는 말. 그 표현의 의미를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째깍째깍 숨가삐 달리던 시계를 잠시 멈춰봅니다. 아 진짜 진짜야. 야, 네 오랜만이다 진짜. 네 옛날이니까 가잖아. 네 쫓겨냈다. 어, 예, 맞아요. 세상에 몇째 아들이 막내 아들? 예 맞아요 맞아요 막내 저희 아빠 예 맞아요. 예, 그때 방송 아, 나온다고 막 그래. 예 양현이. 가수가 된 쌍둥이 형제는 여전히 동네 화제거리인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기억하시네요. 쌍둥이 하나는. 아, 한 명이요? 한 명은 지금 또 양이 서울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따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몇 살이야? 저 지금 36이요. 결혼해 되었네? 그렇죠. 결혼했어? 안 했어? 네, 벌써 결혼했어. 안 했어요. 근데 좋겠나? 했는데 뭐 나이 많이 먹냐? 네,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그럼 그래, 먼저 먼저. 쫓겨날 때 소문은 났지? 어떤 소문? 또 감춘에. 아이고, 가수가 하나, 가수가 태어났다 하면서 막 그랬잖아. 껑충 자라 찾아와도 이웃들 기억 속엔 아직 천방지축 옆집 꼬마.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동네 분도 알아보시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야 진짜 만나서 깜짝 놀랐어 진짜로. 네. 꼬불꼬불 골목길의 지도가 머릿속에 절로 그려지고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형과의 놀이터였던 마을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와. 길 따라서 내려가면은 맞네. 내가 더 목욕탕 저기가 친구들이랑 목욕탕에 나와서 내가 자전거 타던 데다 저기가 그 할아버지 집이고 저기가 오락실 형들한테 돈 뜯겼던데 여기서 돈 뜯겨서 양현이랑 같이 가서 맨날 싸우고 이랬는데 다시 돈 받아오고 거의 둘이 있으면은 거의 저희 천하무적이었죠. 뭐 싸움도 그랬고 뭐 장난도 제일 천하무적이고 예, 다 1등이었죠 뭐 거의. 예. 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며 서로를 믿고 무서워할 것 없이 뛰어놀았던 옛 동네. 20여 년이 지나고 량하 혼자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날 한시에 태어나 누구보다 서로를 제일 잘 아는 만큼 형제 간의 성향 차이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당분간 각자의 길을 존중해주자 약속했죠. 형제기도 하고 우리는 그룹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 있고 우리는 언제라도 나중에라도 양현양은 할 수 있고 근데 또 각자의 삶도 있지 않냐 각자의 그래서 혼란스럽게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우리 남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꿈을 잃었으니까 어릴 때 우리도 각자 해보시면 또 꿈도 한번 잃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홀로서기를 도전한 거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2년 전 형 량현은 동생과 연락마저 끊어버렸답니다. 여기가 제가 살았던 집인데 대박이에요. 와, 집 그대로다. 자, 제가 제일 추억이 많던 집이에요. 2층 집이었고, 2층 집이고 저 안에는 우리 누나하고 양현이하고 셋이 쓰던 방이고 근데 대신 지가 다녔어요. 그리고 밑에 여기가 이제 아빠하고 엄마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 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양현이가 한번 여기서 똥 싸다가 빠졌어. 그래서 옆에서 구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여기 화장실. 어? 여기 화장실. 저기도 저 노란색 화장실. 그렇다니까 진짜로? 근데 와 너무 이제 이걸 제가 저 혼자만 알 수 없고 저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보세요? 엄마. 자 여기 어디 이게? 나 혹시 있는데? 자 맞춰봐. 근데 여기가 뭐였어 여기가? 여기 문이었어. 화장실이네. 어? 화장실. 화장실 맞지? 엄마 사람들이 있잖아 안 믿는다.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는 게 자, 내가 밖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 안 믿어. 잠깐 살아도 어머니도 개구졌던 두 아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양현이랑? 양현이? 양현이 소식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일단은 뭐 별로 연락은 잘 안 된 지 뭐 한 2년 됐대. 그러니까는 잠 탔나 봐 양현이가 이제 확실하게 뭐 집과 집중하고 탔나 봐. 집중하고 있겠지. 그럼 혹시 양현이가 부산 가서 그러면 그 용골 아줌마한테도 갔을 수 있겠네. 아 용골 아줌마? 용골 아줌마한테 한번 들릴 수도 있겠네. 니네는 용골 아줌마 되게 좋아했잖아. 용골 아줌마? 엄마 근데 용골 아줌마를 기억해? 용골 아줌마를 알지 그럼 몰라? 잘하고 와. 야 근데 용골 아주머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부산에서 이제 춤추던 이제 이 춤꾼들을 하나로 한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네, 너무 감사한 분인데 거기 가면 양인 소식 혹시나 양인이도 한번 부산 왔었으면 그게 들렸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혹시나 엄마 말 듣고 한번 가봐야겠어요. 고향에 온 양현이 량아처럼 추억을 되짚어가진 않았을까? 일명 용골이라 불리우던 용두산 공원은 부산에 내로라 하는 춤꾼들 모두 모이던 성지이자 발상지이기도 한데요. 춤에 살고 춤에 죽던 량현 량아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곳이겠죠. 니 누구? 어이구, 이 아가 어디서 왔노 이거? 어? 아 얼마만이야? 니 양현이가 양아가 이게 누구? 어? 아 진짜 얼마만이야? 아이고 짜겠노 양현이가. 아니 양아야. 어, 왜 이렇게 그대로 근데? 아 그대로. 아이고 대박이다. 시멘트 바닥에서 춤추던 아이들에게 장판을 깔아 연습 공간을 만들어주던 부산 춤꾼들의 엄마. 무슨 고생이야? 아이고 아이고 누가 그랬죠? 이런 말 끝나. 아 인자는 아가야 난가야 인자야. 아이고 세상에 국민학생 때 봤는데 이거 울지 마요. 그러니까요. 언니가 자랑을 많이 가지고 에. 어릴 때부터 용두산 그었어 우리가 다 알잖아. 네. 근데 말이다 애가 잘 돼야 되는데 마음 어떠가 이러노. 저 떴었어요. 아니 저희 떴다니까. 이혼차 왔노? 아, 양현이는 지금 요즘 따로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어머, 양현이 혹시 왔는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앉아서. 양현이? 예. 니는 양아재. 양현이 와. 양현이가 와. 지금 서울에서도 양현이가 한 2년 동안 우리가 연락 안 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고. 엄마야. 저처럼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 보고 싶어가지고, 왔나 싶어가지고, 혹시. 알았어. 아, 그쵸. 아이고, 그 놈도 보고 싶다. 그니까요. 어려서부터 량현은 섬세하고 예민하면서 생각이 깊었답니다. 아티스트 향이 더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이제 무슨 일 들어가면은 좀 잠수타고 이런 게 있는데. 양현이가 왜 그래?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엄마가 이제 무릎이 약해져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양현이한테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혹시나 왔나 싶어가지고. 엄마도 다리가 아프고 한데 안 오고 그러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직업만 집중한다고. 그럼 안 돼. 니 가서 저 옛날에 그 사진 찍으라고 했다 가져봐라. 근데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보여주자. 아 대박이다. 야 이거 봐라 이게 누군지 아나 이거. 이게 누군지 니 알겠나 이거. 아 누가 봐도 나한테 왜. 내 꼽이 속으로 이네. 아 장판이었다.
사진 속에선 여전히 단짝. 양현이하고 양아하고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 그래. 이 너희는 둘이가 있을 때 이봐 얼마 멋있냐. 이거 봐. 이렇게 멋있는데 왜 네 혼자 돌아다녀. 양현이 안 갖고 오고. 춤추는 슈퍼 쌍둥이로 부산에서 제법 이름 날리던 양현과 양하. 따지고 보면은 진짜 엄마가 진짜 무대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사실이 진짜 그 캐스팅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당당히 이게 돼요. 그래. 진짜로. 그럼 네가 거기서 춤추갖고 맞아. 그러니까 박진영이한테 볼리 안 갔나? 맞아. 매주 주말마다 와서 우리끼리 춤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의 각 팀들마다 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다 같이 막 구경하고 이러다가 그게 뉴스에까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잠시 뉴스에 나간 거를 보고 진영이 형이 저희를 캐스팅했죠. 파격적이었던 초등학생 쌍둥이 듀오의 등장. 똑 닮은 귀여운 외모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가요계를 접수. 방송과 광고계에서도 양현, 양하 모셔가기 전쟁이 벌어졌죠. 이제 클론 형들이랑 진짜 방송국 전체를 막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우리 세상인 것 마냥. 저희 몸값이 그때 당시에 계산 안 걸로만 해도 이제 1억 4천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CF만 10개 이상 찍었으니까 CF만 10억이고 그 외에 행사부터 뭐 지명 광고 이런 거 찍으면 거의 이상이죠, 사실. 방송국을 뛰어노는 것이 일상이었던 13살 양하. 그때와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 37살의 김량하는 어떤 일상을 보내는 중일까? 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어머니 때문에 여기 내려온 거라 가지고 아직 다 이렇게 짐을 채워놓지 못했는데 일단 인테리어부터 좀 먼저 해놨죠. 얼마 전 어머니 곁으로 옮긴 집엔 아직 살림이랄 것도 갖춰지기 전이지만. 이거는 지금 거의 뭐 명품 수준이죠. 어릴 때 여기 보면은 현미 거 돼 있죠. 제 어릴 때 유일하게 저 이런 거 소중해요. 거의 뭐 한 22년 전에 만들어졌던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전엔 사랑을 받는 것이 익숙했다면 이젠 사랑을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몸소 배우는 중이죠.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좀 갖다 드리려고. 지금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어머니 무릎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도 없이 집을 옮겼을 정도입니다. 관절에 당근하고 시금치 같은 게 좋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괜찮네. 어머니 무릎 연골이 닳고 달아버린 것이 그저 다 제 탓만 같은 아들. 제가 마취해서 막내다 보니까는 좀 더 저를 편애하시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엄마 말로는 좀 제가 좀 살갑게 대하고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막둥이로 자라 때론 응석쟁이가 되기도 하지만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한없이 큰 효자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천 집과 서울 병원을 오가는 중이죠. 코로나라서 못 들어가서 여기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돼서. 응, 엄마 나 도착했어. 내려, 내려와. 응? 여기가 지금 만남의 광장이에요. 저도 여기서밖에 못 봐요. 이틀 전 수술을 마치시곤 처음 뵙는 날. 엄마 일리스 앉을 수 있어? 응? 어. 아, 몸은 왜 들었어? 이 가문대 엄마 피부과에서는 아치 풀리고 나서 무통주사 맞고 저 마저도 너무너무 아팠어 이틀 동안. 진짜? 응.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지. 그래? 항상 씩씩하던 어머니의 약한 모습에 마음이 쓰입니다. 지금 밖이라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마셔도 돼. 아, 그래? 먹어봐. 나도. 마실 때까지 마시는 거야? 비리하면 콩 종류인데? 우유하고 내가 두부 이렇게 갈아가지고 내가 두유로 만들어 온 거야.
인터넷 보고 처음 만들어 보니까. 우리 아드님이 되게 잘 챙겨주시나 봐요. 잘 챙겨줘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냥 전 잘 챙겨서 제가 든든해요. 제가 칭찬을 부끄러워합니다. 막내 아들을 보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얼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애니? 그래서 나도 간간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주위 사람 통해서 듣는데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뭐 아프진 않는지 걱정은 돼. 엄마 입장에서 그렇지. 아싸, 한번 내가 알아볼게. 당신 무릎보다 큰아들 걱정이 더 깊어 보이는 어머니. 고향까지 가서 수소문 해봤지만 형의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가지 갔다가 밥 잘 챙겨놓고 엄마 손 잡고 연락해. 애써 덤덤한 척 해보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근데 거기서 내가 더 힘든 척하면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프겠다며. 그래서 더 뭐 좀 이렇게 더 장난치려고 그러고 웃으려고 그러고 더 밝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근데 막상 내가 그러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무겁네. 피를 나눈 형제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쌍둥이 가수 양현, 양하. 이들이 1년여의 짧은 활동을 끝으로 연예계를 떠난 건 왜일까? 예전 생각해보면은 앨범 한번 해놓고 신비주의처럼 놔뒀다가 나중에 뭐 또 나오고 몇 년 후에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유행했어요. 니네가 커서 한번 나오자 이런 컨셉을 잡아줬는데 이때가 기회야 딱 잠적시켰죠. 성인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깜짝 등장을 꿈꾸었던 쌍둥이 형제. 20살이 되자마자 군복을 입은 건 최대한 빨리 연예계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이었죠. 원래는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양현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양현이가 내가 당연하게 이제 행사를 하자고 하니까 하기 싫대요. 또 거기서 양현이가 그러더라고. 하고 싶으면 니 혼자 해. 이 말은 저한테 이게 별거 아닌 말일 수 있는데 우리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이때 전 양현이한테 솔직히 좀 약간 말은 못했지만 충격을 받았죠, 양현이한테. 다른 꿈을 쫓고 싶다는 양현의 선택에 기약 없이 접어둬야 했던 무대를 향한 열망. 제가 맡은 마케팅 중에 하나에서 이제 딴 곳이랑 이제 차별화되게 우리가 마케팅하는 거를 기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작은 거 하나 미묘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적성에 맞는 새 일을 찾았지만 생활이 안정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엄마한테 뭐 적어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비용을 이제 막 그 정도는 이제 벌기 시작했지만은 진짜 불과 한 3년? 한 정도만 해도 진짜로 말 그대로 좀 약간 이거 우리한테 한 거의 막 한 진짜 핸드폰 용도 낼 정도 없을 정도? 연예계라는 낯선 환경에서 어린 두 아들을 지켜주신 아버지는 7년 전 갑작스레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생 나이니까 돈을 어른으로서 관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찾아봤는데 통장에도 없고 그 아빠가 어디 놔둔 데도 모르겠고 사실 그 돈에 대해서 행방을 저희가 진짜 몰라요. 이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일에 뛰어들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방송 출연을 계기로 찾아온 기회. 드디어 양현, 양하로 다시 함께 무대에 설 때가 왔다 생각했지만 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 이 말이야. 그 행사 하고 싶으면 아싸, 네가 그러면 다 연락해서 다 그거 하고 해서 나한테 말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는 지 매니저도 아니고 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건데 한마디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매일같이 울었어요. 저희 거의 막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쌍둥이 형제는 또 한 번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라면 이제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내가 공개해 줄게. 물 가득해서 하나. 최근 팬들과 소소하게나마 소통을 시작한 양하. 종이컵으로 하면 그냥 계산이 제일 쉬워요. 종이컵으로 계산해서 면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줘야지 찬 공기가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주얼은 솔직히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은 맛은 진짜 대박이에요. 기본, 왜냐면 기본을 잘 지키면서 나만의 철학이 있으니까 건져서 뚜껑에 먹는 거 좋아해요. 대충 때우는 한 끼도 팬들과 함께라면 이벤트가 됩니다. 다른 거 막 준비하지 마요. 기본, 기본. 알겠죠? 저를 어릴 때 거의 추억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지금 요즘 사실 감사해요. 아니요, 요즘 좋고서. 량현, 량하는 기억 못해도 량하를 응원하는 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오늘처럼 팬들에게 힘과 용기를 얻는 날이면 모든 일과를 마치고 꼭 향하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가 이제 저의 춤 연습하는 곳이에요. 쉽사리 접히지 않아 손에 꼭 쥐고만 있던 그 꿈을 다시 펼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양현이 다시 손을 내밀면 더 당당히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을 떠올리며 어쩌면 혼자 올라도 빈틈이 보이지 않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슬프다 이거 나를 먼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 처음에 양현님이 사실 원망을 했는데 너무 서운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우리 사이도 무언의 좀 약간 그런 약속 같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서운했는데 지금은 또 양현이가 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사실 저도 좀 약간 궁금하고 또 뭐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뭐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지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며칠 후 반가운 연락 한 통을 받고 부산으로 향한 량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요. 네. 우와. 몇 달 전 형제의 오랜 지인에게 량현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소식입니다. 또 량현이 찍고 보니까 전화번호 바뀔 때마다 전화번호 바뀌었다면서 새로운 전화번호 톡으로는 연락이 와요.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아 맞아요. 그 양현님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 거 맞아요. 네. 나중에 뭔가 손에 잡히면 네. 말씀을 드리겠다. 맞아요. 양현님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항상 그런 자기가 뭘 한다고 100이 준비될 때까지 절대로 공개를 안 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거냐? 아,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거 아니야? 네. 썼잖아. 네. 아쉽지만 여기서 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양현이가 힐링이면 무조건 형은 무조건 뵙고 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힐링하고 싶었을 때 머리 복잡할 때는 무조건 왔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내가 볼 때는 힘든 것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아무도한테 간섭받기 싫고 혼자, 집중하고 네, 혼자 일어서기 위해서 뭐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저도 좀 약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날아오르기 전 잠시 움츠리는 시간이 길어졌으리라. 또 우리가 언젠가 또 진짜 나중에 나이가 돼서든 뭐 돼서 또 양현양으로서 또 할 수 있겠지만은 네가 생각하는 배구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 지금은 각자 걷고 있지만 어쩌면 정반대라고 생각했던 길의 끝에서 서로를 마주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